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생활을 바꾸는 까만거니 채널입니다. 요즘 블렌더를 비롯해서 생활이 무기력해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실 겁니다. 무언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막 설레기도 하고 나중에 이건 만들어봐야지 했던 것들 정말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시작하는 것도 귀찮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못 만들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저도 이 시작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블렌더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면서 지친 상태를 같이 한번 극복해 봅시다. 이제 세 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시작하자입니다. 아마도 시작에 지쳐서 이 영상을 누르셨을 텐데 시작을 또 하라니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작은 일단 얕은 물에다가 발을 담궈 놓자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상황으로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아, 블렌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고 걱정하는 것과 그 다음 힘든 몸을 이끌고 컴퓨터만이라도 켠 다음에 블렌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건 다를 거예요. 아마도 유튜브를 켜서 강의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게임을 켠다든지 어쨌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시작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블렌더로 3만 명 유튜버가 되고 강의 교재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것도 다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그런 말을 했죠.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었는데 근데 막상 녹화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신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셨다면 그 뒤에 설명하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작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레퍼런스를 참고하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만 열심히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치킨 광고에 들어가는 치킨을 모델링한다고 해봅시다. 옷이 광고도 부담인데 치킨은 또 어떻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알려드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자, 광고, 치킨, 난 의욕도 없는데 그냥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 치킨 모델링은 오해하는데 찾아보고 내가 이거는 못 만드니까 버리고 이 정도는 할만한데 쓸어 담고 그 다음 조사한 자료들을 쫙 나열해 놓고선 내 에너지를 여기다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것을 보태서 조합하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오면 베스트겠죠.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의욕이 없어도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만 따라가면 자동으로 내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웃풋 법칙을 따라가자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웃풋이랑 목적이랑은 되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의욕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목표는 부담감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반면 아웃풋은 결과물이 목표치보다는 한참 못 미치더라도 일단 생산해서 저장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치지 않게 아주 짧은 호흡으로 아웃풋을 계속 내주는 거예요. 짧은 호흡으로. 그러면 한 왕초보분들께 추천하는 루틴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처음 물체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럼 일단 저장해서 원하는 곳에 자료를 남깁니다. 이게 정말 퀄리티가 1도 없는 결과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면 공개로 전환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을 계속 올려봅니다. 어차피 비공개니까 부담 없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경험이 쌓여서 내 나름의 기획한 결과를 계속 올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짧은 호흡으로 계속 올렸기 때문에 분명 게시물 수가 꽤 될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 처음에 올렸던 그 게시물들 기억나나요? 그것들은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역사 지우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흑역사가 부끄럽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흑역사로 보이는 겁니다. 흑역사로 보이는 순간이 왔다는 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쌓으면서 중간에 지우고 싶은 흑역사도 분명 있었어요. 까망이 집을 들어가 볼게요. 오우씨 뭐야. 오호, 저것이 바로 유튜브에서 보낸 택배인가요? 하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떳떳하게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공부에 지쳐서 의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시작해보고, 일단 참고하고, 그 다음 생산해보는 겁니다. 10일 후가 다를 거고, 100일 후가 또 다를 거예요. 달리는 동안은 물론 힘들겠지만,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후회와 흑역사로 보지 마시고, 아주 귀중한 아웃풋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누구나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가 될 거예요. 자산이 있는 한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팁과 튜토리얼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